어디에서 위로받지? 그럴 때 찾아야 하는 술집이 여기입니다. 상렬이네 주점. 어서 오세요. 상렬아, 동엽이 왔어. 근데 신동엽이 아니고 나는 남동엽이야. 야, 동엽아, 요즘에 그 자주 못 만났는데 하여튼간 뭐 둘이 기가 막힌 사연 아니냐. 진짜 애틋하고. 야, 이 주점에 뭐하러 왔어? 지나가다가 또 들렸는데 여기가 정말 맛집이라고 예전에 들렸지. 이 녀석아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야, 그러면 저기 뭐 메뉴는 저기 뭐 편안하게 해. 뭘로 할 거야? 알잖아, 우리 항상 먹던 걸로 먹어야지. 자, 오늘 주점은요, 예, 신동엽이 아니고 핫한 SNS 스타 남동엽 씨, 예, 함께 해봅니다. 박희정님의 사연입니다. 4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했는데 멍이 들어왔어요. 장난감 때문에 친구랑 다투다가 친구한테 한 방 맞았다네요. 근데 그 친구 부모님한테는 사과를 받았는데 멍자국을 보니까 아직도 속상해서 한 잔 때리고 싶어요. 아들내미 때린 그 친구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짠. 네 살 인 거잖아요. 네 살. 그래, 동엽아 편히 얘기해. 괜찮아. 네 살이잖아. 네 살이면 일단 인생사가 인과응보라고 뿌리는 대로 또 거두는 거니까 참으린 세 번이면 다 참는다고 하잖아.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. 이 녀석아. 아이, 동엽이가 항상 이 저 염색체를 보면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. 순해가지고. 자, 배미경님의 사연입니다. 제 친구 중에 본인은 뒤끝이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간섭하고 비난하고 막말하는 친구가 있어요. 어머, 옷은 왜 그런 걸 입고 왔어? 어우, 정말 싼티 난다. 어머, 너 머리? 아니, 머리에 그게 본네트에 뭐가 든 거야? 역시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상처 주는 프렌드 친구, 얘 때문에 우울하고 속상합니다. 한마디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짠. 동엽아, 따끔히 한마디 해줘. 일단 이런 친구들은 너나 잘하세요. 보통 이런 사람 치고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아예 없죠.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오늘 주점에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요 간식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말이죠, 오늘 예 4부의 주인공 남동엽 씨, 예, 인사 나누겠습니다. 아이, 반가워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, 네, 네. 네. 아니 그 아니, 네. 저는 일부러 그 남동엽 씨 오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간 채널 너튜브를 안 봤어요. 일부러. 왜? 내가 오늘 그 남동엽 씨의 그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. 왜? 미리 보면 여기 본네트에서 인지를 하거든요. 야. 요즘에 어떻게 저기 뭐야, 인기 실감하나요? 아, 요즘 정말 뭐 친구들 뭐 해서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정말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지금 많은 또 좋은 기회를 받고 있죠, 사실. 네네. 예. 이때 이제 그 뭐야 주행을 잘해야 되는데. 그러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올해는 서른입니다. 서른이죠. 그러면 저기 많이 바쁘겠네. 아, 그렇게 막 엄청 바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. 네네. 조금. 예. 좀 많이 그전보다는 훨씬 바빠졌죠. 오늘은 저 뭐 스케줄 뭐 어떤 거 하고 왔어요?
좀 쉬다 왔습니다. 아, 집이 어디예요? 집은 신대방 삼거리 네네. 쪽에 있지. 어. 아, 혼자 살아 동혁아? 혼자 살지. 아, 그래? 알잖아, 왜 그래? 워낙 그 저 뭐 가까우니까. 아니, 요즘에 야, 동혁아 술 많이 약해졌다 그러던데. 뭐 술 약해졌다고 해도 좀 먹을 만큼 먹고 어허. 또 하니까 어. 똑같잖아. 아, 그래. 뭐 따로 뭐 해장 뭐 노하우 없어? 뭐 해장술로 가지. 아 해장술로. 야 역시 근력이 있어. 알잖아 왜 그래. 어허. 주단끼리. 동혁아 문자 왔어. 문자 왔어 동혁아. 문자. 문자 왔다야. 남동엽 씨 옷이 항상 똑같으신 것 같은데 같은 옷이 몇 벌 있으신 거예요? 야 동엽아 너 원래 멋쟁이잖아. 너 뭐 스티브 잡스야? 왜 맨날 그 같은 옷만 입고 다녀? 일단 한 벌로 좀 돌려 입고 있습니다. 예, 한 벌로 계속 빨았다가 입고 빨았다가 입고 해서. 아니 요즘에 저 동엽아 엽전 좀 벌 거 아니야?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다 똑같지 뭐. 아니 그나저나 저기 뭐야 그 동물농장은 저 녹화했어 오늘? 오늘 동물 오늘이잖아. 오늘이지. 오늘 잘 했지 뭐. 아 괜찮아. 그래 그래. 아니 그나저나 저 신동엽이 연예 대상 받았는데 남동엽이는 그 받고 싶은 그 상이 뭐 어떤 게 있어? 뭐 이런 걸 좀 해도 되나? 해 편히 해. 엄마 밥상 같은. 야 동엽아 그냥 너 그냥 몇 년 차인데 그냥 하는 거잖아. 너 지금 시충이야. 지금 몇 초 까먹은 거야 그거로. 그냥 사과해 사과해.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. 예. 너 웃음으로 맨날 때우지 지금, 말라고. 아, 미안해 지금. 그럼. 저기 와이프 저기 선 피디는 잘 있지? 잘 있지. 잘 또 지내고 또 열심히 하고 있지. 아 마지막 저기 뽀뽀는 언제 한 거야? 제수 씨랑. 마지막 뽀뽀가 그때가 언제였더라. 조금 됐지. 아 그래 그래. 아니 뭐 나는 뭐 알겠지만 그 내가 19금 그 대표작이 노모자이크 노모쇼 알잖아. 잘 봤지 그거 많이 봤지. 그거 봤어? 많이 봤지. 아 그렇구나. 동엽이도 뭐 요즘에 난리잖아. 그 19금 그 대표작 SNL. 그렇지. 어떻게 뭐 저게 남동혁도 그 개그 그 야한 그 개그 수위 조절하면서 좀 되나? 원래 정말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뭐 이런 야한 개그 뭐 치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치고 하지 사실은. 잘하지. 뭐 생각나는 거 있나? 그냥 쑥쑥 나오잖아. 잡한 게 아니야. 지금? 지금. 야한 개그를. 이 녀석아 그렇게 넘어가. 이 녀석아. 아이 요즘에 저기 뭐 그 저 동엽아 너도 노래 잘 안 하고 상렬이도 그 노래 잘 안 하잖아. 그렇지. 아 그렇지. 노래 요즘에 뭐 하는 노래 있나 동엽아? 노래는 뭐 항상 그냥 뭐 흥얼흥얼 되는 거지. 뭐 어떤 식으로? 뭐 그냥. 요즘 뭐 가시 같은 거 있잖아. 버즈 가시. 좀 해줘봐. 지금? 아 요즘 그런 거 있다. 뭐 버스커 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. 그런 거 있어? 너 그것도 해? 정말 좋아하지. 해줘봐 해줘봐. 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 주세요. 야 많이 했다 많이 했어. 야 그러면 2절까지 한 거야. 2절까지 했죠. 열심히 했잖아. 잘한다. 예. 그나저나 그 예전에 95년도에 그 저 캐롤 그 냈던 거 생각나? 아 그거 명곡이지. 해봐 해봐 좀 해줘봐. 그러면 요거 바로 이어 붙일게. 지금. 지금. 흰눈 사이로 뭐 이거. 흰눈 사이 이 녀석아. 짓궂어 짓궂어. 뭘 짓궂어? 95년도에 이게 발매됐대. 신동엽의 횡설수설 캐롤 레믹스 듣겠습니다. 대형관 연결이가 좀 더 깨끗해지는 타임 시간 뜨거운 퀴즈. 오늘은 스페셜 퀴즈로 준비했습니다. 동엽이는 말해다. 자 지금부터 신동엽 씨의 어록 중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요. 중간에 삐리리 부분에 들어갈 말을 열렬이들이 추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아 우리 저 신동엽은 바쁜 관계로 모실 수가 없어서 남동엽 씨가 대신 문제를 내겠습니다. 예.
삐리리는 절대 하지 말고 죽음이랑 결혼은 최대한 미뤄라 이 녀석아. 자, 얘는 인생 술집에 이제 말이 나온 건데요. 나온 말인데 신동엽 씨가 후배 김희철에게 한 말입니다. 문제 한 번 더 주시죠. 삐리리는 절대 하지 말고 죽음이랑 결혼은 최대한 미뤄라 이 녀석아. 자, 여기서 삐리리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을 보내주십시오. 문자번호 샵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. 자,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세요.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. 동엽아, 저거 저 노래 좀 소개 좀 해봐. 이번 노래는 브론스의 윈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동엽이는 말했다. 신동엽 씨의 명언에 들어갈 빈칸 삐리리 부분을 맞춰달라고 예 퀴즈 내드렸는데요. 자, 남동엽 씨의 문제가 왔습니다. 임중기님, 동엽아, 금주는 절대 하지 말고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미뤄라 이 녀석아. 아, 밀어라. 밀어라. 4847번님, 보증은 절대 하지 말고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. 아니 근데 동엽아, 그 저 딴 게 아니고 보증 서본 적이 있나? 아직은 없지. 보증은 나 보증 좀 서줘. 어? 보증 좀 서줘. 이 녀석아. 엄윤하님, 네. 퇴사는 절대 하지 말고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. 야, 그나저나 저기 뭐 딴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생각하면 절대 예 퇴사를 못하죠. 그렇지, 예. 그렇지. 이준희님, 양다리는 절대 하지 말고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. 목이 조금 아파 지금. 목이 조금 왜냐면 여기는 오면 동엽아 너 여기 모시기 힘들어. 그러니까 우린 여기 거의 그냥 붕어집을 내려. 너 오늘 갑상선 날아갈 거야. 한 일주일 얘기 못할 거야. 모든 스케줄 취소해. 일단 동물농장 구루의 명곡 이런 것들 취소해. 오케이 오케이. 김현수님, 사업은 하지 말고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. 똑같다. 야, 신동엽 씨가 사업으로 이제 말아먹었잖아요. 그 다들 아시죠? 김애선님, 미팅은 절대 하지 말고 죽음이랑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. 잠깐만요, 저 미안한데 오늘 이 녀석아 이거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.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유언되겠다. 어? 가겠는데 진짜. 선경희님, 아 박미경님, 성경희님, 성경희님, 주식은 절대 하지 말고 죽음이랑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. 박미경님 조금 아꼈어 지금. 아 괜찮아요. 괜찮. 아, 그냥 본인 목소리로 해봐요. 원래 본인 목소리로 개두적이 쉬어야 돼. 박미경님, 내 차 친구에게 빌려주기는 절대 하지 말고 죽음과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. 아이고. 아니 본인 목소리를 해. 본인 목소리를 해. 잠깐만. 아니 안 돼 안 돼. 잘 모르겠어. 내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. 원래 목소리로 한번 해요. 목소리. 걔도 예. 왜냐면 저기 잠깐 예 충전해야 되니까. 이 법성님, 이건 뭐야? 잠깐만. 왁싱은 절대 하지 말고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. 야, 이 녀석아 이게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네. 끌고 줘야 돼서. 아 이게 아 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긁어야 되는구나. 이 녀석아. 끌고 줘야 되는. 한 번 더요. 그만해 이 녀석아. 한 번 더요. 이 녀석아. 자, 그래서 동엽 씨 정답은요? 정답은 사업은 절대 하지 말고 죽음이랑 결혼은 최대한 밀어라 이 녀석아 였습니다. 사업이 정답이었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저 동엽아, 그 딴 게 아니고 뭐 너가 이제 그 명언을 했지만 그치. 그때 이제 그 신발 사업하다가 그 지혜 좀 힘들었지.
많이 좀 아팠지. 응, 그래. 근데 그때 뭐 뭐로 이렇게 견뎌낸 거야, 동엽아? 그때 당시에 술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많이 좀 견뎌냈지. 그래. 아이 참 예전에 네가 거기서 이제 주춤 안 했으니까 지금 너가 계속 포레버 하는 거야. 많이 도와줬잖아. 에이 뭘 도와줘. 얼굴 뜨겁게 연지건지 뜨겁게 그런 얘기를 해. 자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요 몇 분에게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. 광고요.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. 자 남동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. 도착한 예 문자 좀 예 보겠습니다. 한순자님 무리한 성대모사는 하지 말고 결혼과 죽음은 최대한 미뤄라. 이 녀석아. 지금 여기 좀 L입니다. 네네. 아이 아프죠. 예예. 조민경님. 남동엽님과 나오시니. 뜨영과 투샷이 미운 우리 새끼 보는 것 같아요. 라고 질문이 또 왔습니다. 아 여기 이게 저 동엽아 이게 질문이야. 왜 육지에서 지금 멀미해? 주 민트님 남동엽님은 몇 살 때부터 본인이 신동엽 씨를 닮았다는 걸 아셨나요? 이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좀 많이 몰렸었어요. 네네네. 많이 몰렸었어가지고 네네.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조금씩 들었습니다. 이천수 닮았다라고도 듣고 아 약간 있네 에, 하다가 이제는 신동엽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네네네 에, 그때 한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저 쌍꺼풀은 뭐 자연산이 아니에요? 자연으로 아 네. 다행이네 자연으로. 접지 않고 네 고상공모님 예 외출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신동엽 씨인 줄 알고 사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? 그럴 때 뭐 어떻게 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. 문자가 왔습니다. 진짜 솔직히 신동엽 선배님인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없고 뭐 그냥 요즘 남동엽으로 좀 많이 알아봐 주시죠. 예. 네네 그렇죠. 저 인기 실감해요. 정말 감개가 무량을 합니다. 어허. 야, 우리 벌써 저기 뭐 우리 저 남동엽 씨랑 또 예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. 네네. 인사 한번 뒤 해주시죠. 네. 우선 라디오 정말 처음으로 해봤는데 상렬이가 정말 편하게 잘 해줘서 잘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. 아 고마워. 다음에 또 상렬이 또. 에러.